저희 조는 일단 KBO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사 및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에 대한 저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연봉에 대한 측정 기준에 대한 총액 기준과 시급 기준에 대한 측정을 한 뒤에 비교 후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분석에 대한 가정입니다. KBO 프로야구 연봉의 적정성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위한 몇 가지 가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대상 근로자는 19세에서 60세로 2013년 평균 연봉을 고용노동통계 포털을 참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는 여성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남성만을 표본으로 택한 이유는 프로야구 선수 집단에 여성 선수는 없기 때문에 남성만 표본으로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남성만 선택해서 표본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수명에 대한 가정인데 이제 일반 근로자는 약 30년,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잡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30세 취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정년 퇴직 나이인 60세까지 근로한다고 가정을 해서 30년으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프로야구 선수의 직업 수명에 대한 것은 정확한 측정치가 조사 자료에 없어서 뭐 블로그나 이런 기타 다른 정보를 수집한 결과 약 7년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10년 넘게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1년 만에 방출되는 선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7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근로시간에 넣을 수 있는 그 근로시간의 개념은 일단 근로에서 부수된 작업 및 활동 시간, 그 다음 근로자가 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 및 휴식 시간, 그 다음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 등을 근로시간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1년 이제 평균 근로시간을 저희가 산정해 봤는데요. 일반인 근로자는 고용노동 통계 포털을 참조해서 월 평균 근로시간이 179.7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에 12개월을 곱해서 2156.4시간이라는 1년의 근로시간이 나왔고요. 이제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이제 연간 128경기 기준으로 경기당 이제 6시간 경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또뭐 훈련 시간 다 포함해서 6시간 포함하고 전지훈련 기간을 50일로 잡았으며 하루에 8시간 훈련한다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게임이 끝나고 귀가해서 휴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았고요. 이제 게임 전 몸풀기 운동이나 준비 운동하는 시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했습니다. 측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측정 기준은 저희가 시급 기준과 총액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이제 시급 기준은 평균 연봉을 이제 1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서로 비교를 해봤고요. 총액 기준의 경우, 직업 수명 동안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이제 총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미래연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또 시장 이자율은 2%로 가정했습니다. 네, 먼저 근로자의 평균 연봉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빨간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 월급여 총액 이 부분이랑 연간 특별급여액 이걸 다 더해서 월급여 총액에 12개월을 곱하고 연간 특별 보너스를 더하면 이제 1년에 총 받을 수 있는 평균 연봉이 나오는데 약 4,2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제 프로야구 선수의 평균 연봉은 한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이제 2014년 기준 약 1억 700만 원 정도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제 프로야구 선수의 시급은 약 99,244원으로 나왔고요. 이게 평균 근로시간을 다 저희가 앞에서 다 계산한 거고요. 일반 근로자 시급은 19,736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그 글씨 크기가 약간 달라가지고 좀 약간 잘린 부분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 선수 시급이 일반 근로자 시급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걸로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급 기준으로는요. 다음에는 총액 기준을 비교할 텐데요. 이제 총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 잡고 이제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할인율은 이제 분석을 편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인데 2%로 가정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이제 30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은 약 9억 5,200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고요.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30년이 아닌 7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은 약 6억 9,7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시급 기준과 다르게 일반 근로자 총액이 2억 5,400만 원 정도가 더 많다고 이거 조사가 되었는데 이건 당연한 게 어쩔 수 없는 게 일반 근로자가 23년을 더 일한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교 결과 시간당 급료는 프로야구 선수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높았고 총 벌어들일 수 있는 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일반 근로자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높이 측정되었고요. 근데 야구 그 근로자는 30년 근무고 야구 선수는 7년 근무를 한다는 가정이고 이제 야구 선수는 23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야구 선수의 연봉이 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높고 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고소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또 재해석해 보자면은 단순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 프로 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약 1,200명의 선수들 중에 그 드래프트 된 선수들은 약 75명에서 92명 가량 약 한 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이런 프로 구단의 성적이 스폰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그 선수와의 관계는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고로 기업들은 우수한 선수를 원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만큼의 노력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6% 안에 들어야 이제 이런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저희가 제일 말하고 싶은 결과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라는 특수 직업에 대한 희소성과 영향력을 감안하면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적정하던지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네, 참고문헌이고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 적절성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경향부 공부학번 이상형입니다. 저희 조는 먼저 개요와 KBO 선수와 일반 직장인의 지역별 근로자 수 그리고 연봉 등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평균 수명을 고려한 평생 소득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KBO 선수들의 연봉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작년과 달리 이제 첫 1억 원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는 과연 프로야구 선수들이 평균 연봉을 1억 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현상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프로야구 이런 연봉의 결정적인 요소는 성과에 따른 것이 있고 또한 이런 기업과 자치단체 방송사, 관중들의 이해관계자가 창출하는 가치 효과에 따른 규모의 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가 야구 선수가 평균 연봉 1억이라는 것이 허상적인 평균값이라는 결론이나 생각을 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배경은 최저 연봉이 2,400만 원을 수령하는 그런 선수들이 다수가 있고 그래서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의 몇십억의 연봉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점으로 점점 FA 거품이나 그런 높아지기 시작한 스타 선수들의 몸값이 작용하였고요. 또한 이에 비례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저조한 성적도
이런 결론을 내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래서 KBO 선수와 일반 직장인의 지역별 근로자 수와 근로 일수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평균 근로 일수를 1년 근로 일수를 약 319일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활동 공식적으로 지정된 비활동 기간이 12월 1일부터 1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물론 스프링 캠프도 참여하는 구단도 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기간이 비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약 319일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 연봉을 자료를 찾았는데 연봉이 구단별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로는 삼성이 75억 8,7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찾았는데 KT를 제외하고 이번 시즌에 1군에 1군 리그에 있었던 가장 최저의 경우에는 뭐 40억 이런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의 연봉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근로 일수는 월 20일 기준으로 연 264일이라고 잡았고요. 월 22일이라는 것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뺀다는 주 5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 근로시간이 187.9시간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지역별로 상이했는데요. 최대는 서울이었는데 연봉 한 달에 320만 원의 연봉이 있었고 또한 최저는 제주도로 월 224만 원의 연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연봉으로는 3,8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와 직장인을 비교하였는데요. 평균 근로일수에 대비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는 야구 선수가 제공하는 그런 희소성의 가치와 그리고 평균 근로일과 근로시간, 왜냐하면 야구 선수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도 계속 거쳐야 되고 또한 늦어지는 경기는 밤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BO 선수와 일반 직장인의 직업 평균 수명을 고려한 평균 소득 비교를 하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와 일반 직장인 비교하면 직업 수명적인 측면에서는 프로야구 선수는 약 10년에서 15년의 직업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데뷔해서 30대 중반에 은퇴한다는 좀 그래도 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야구 선수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정년을 대략 55세라고 가정을 하고 25살에 취업했다고 하고 생각하면 약 30년의 직업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을 비교하면 프로야구 선수는 앞에 얘기를 했다시피 1억 63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63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은 3,195만 원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판단을 했을 때 기대 총 연봉은 10억, 프로야구 선수가 10억에서 15억이고 일반 직장인은 9억에서 10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가 일하는 연수가 적은데 기대 총 연봉은 30년 일하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다고 본 것은 물론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직업 수명을 감안한다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재취업이 프로야구 선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프로야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71.5%의 현역 선수가 은퇴 이후에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한국 프로야구보다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지도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측면에서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고교팀은 100개가 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 프로야구의 고교팀은 약 몇천 개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71.5%의 선수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은 한국 프로야구의 선수들은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는 불투명한 진로로 인한 불안감이 46.7%를 차지했고 또한 불안한 수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그 다음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매체를 통해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은
야구 코치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매우 소수이고 또 구단과 커넥션이 괜찮은 선수만 일을 할 수 있고요. 제2의 인생을 하는 사업이나 요식업에 뛰어드는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본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 평균 2,400만 원의 최저 연봉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선수들은 이런 자본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1억 원 개념은 평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2014년 초 기준에 2014년 초 기준에 선수들이 받는 연봉의 수치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의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선수가 FA 포함해서 54명 중 14명이고 NC는 8명, 기아는 13명, 롯데는 14명 등 한 팀에서 절반 이하의 선수들이 1억 원의 연봉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은 1억 원에 턱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의 최저 연봉이 2,400만 원으로 동결 5년째 동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짧은 기대 수명, 좀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제대로 못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앞에 말한 10년에서 15년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저 연봉에 허덕인 선수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단 사이에서도 연봉 격차가 나기 때문에 잘 나간 구단과 못 나간 구단에서의 연봉 격차도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척도를 통해서 KBO 선수들의 연봉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은 대기업 사원의 연봉의 두 배이고 병원 전문이나 증권업의 연봉보다 거의 많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력 선수의 연봉은 대기업 임원의 연봉과 거의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인데요. 예를 들면 이승엽이나 정원삼, 배영수의 경우에는 연봉이 한 10억 원대이기 때문에 임원 평균 연봉의 3억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앞에는 이제 2,400만 원의 허덕이고 총 커리어를 채우지 못한 선수도 많다는 점에서 이런 앞에 선수와 비교하면 프로야구 선수들 간 빈익부 부익빈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잘 보면은 일반 선수들의 몸값은 오르거나 고착화되거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선수들의 몸값은 2,400만 원으로 이렇게 동결이 되어 있고 또 더 이상 오를 여지도 별로 없는데 스타플레이의 몸값은 아무리 못해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좀 스타플레이어성이 있고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좀 그런 거에 비하면 과도하게 비합리적으로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카스포인트가 야구 선수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특히 강민호와 이용규가 좀 많이 큰데요. 작년과 올해의 수치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경우에는 거의 4년에 75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먹튀급의 활약을 했고요. 이용규의 경우에도 정말 대박을 터뜨리고 갔는데 이번에 그다지 하나에서 잘하진 못했습니다. 풀타임도 아니었고. 그래서 몸값만큼의 활약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 1억이라는 이면에는 이런 합리성이나 이런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빈부 격차는 용인되어야 하지만 그만큼의 몸값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품 몸값은 선수들 간의 심리적인 뭐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좀 몸값이 좀 합당하게 지불이 되고 또한 일반 선수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이렇게 수평선이 좀 마련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연봉이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프런트 간의 타협과 다음에 범구단적 차원에서의 연봉 적정성 합의 그리고
최저 연봉을 좀 인상시키고 그런 간극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평균 연봉 1억이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발표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로 선수들 직업 수명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야.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야구 선수 계약서에 이 연간 평균 노동 일수는 그게 참가 활동 기간이라 그래. 그게 정확하게 300일로 나와 있어. 야구 선수는. 근데 그걸 이제 뭐 전지훈련 일찍 가고 하는 거 이건 선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훈련 기간을 구단 경비로 대주니까 선수들이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노동 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이제 그건 선수들이 오케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일반인들 정년이 60세라 하는데 그게 허수야.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고 45 정도 되면 나올 준비해야 돼.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들어가서 반드시 자기 사업거리를 연구하면서 근무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이제 직장인 상이야. 오늘은 이 스포츠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산업 규모를 이제 조사를 해봤고 다음에 예, 프로 선수 이제 노동력 다음에 이제 이걸 선수 몸값을 결정하는 이제 제도하고 법률 스포츠 산업에 관계된 법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에 관한 정책 이 문체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 이 우리나라 문화, 스포츠, 관광 이런 데 관련된 법률들이.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 산업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스포츠 산업, 이건 뭐 프로 스포츠나 스포츠 산업, 이걸 이제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국민체육진흥법, 저기에는 스포츠 산업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투표권이라고 있어. 그게 소위 말하는 스포츠 토토야. 거기에서 이제 발생된 기금을 이제 이 스포츠 산업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저게 연간 매출이 지금 뭐 2조에서 3조, 저게 곧 한 10조쯤 갈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이고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 저거는 신고시설하고 등록시설이라는 게 있어. 신고만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다음에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 그건 주로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안전 문제가 걸리거나 또는 이 규모가 큰 시설 이런 걸 이제 규정하는 게
설치 이용에 관한 거, 다음에 학교 체육, 다음에 경륜 경정법하고 한국 마사회법, 이게 따로 정해져 있어. 한국 마사회, 경륜 경정 이런 거는 이제 거기 배팅 할 때 이제 누가 이 발매를 할 수 있다, 또 어디서 할 수 있다, 상한선이 얼마다 하고, 저기서 이제 경륜 경정 마사회는 원하는 게 이제 온라인 발매야. 근데 그게 7, 8년 전에 이 온라인 배팅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난 바람에 그때까지 사실은 온라인 발매를 하고 있었는데 중단이 됐어. 그다음에 국제대회 경기 지원법, 이거는 새로 원래 새로 생긴 거야. 빅 이벤트를 유치했을 때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 그다음에 실험, 전통 무예, 태권도 지능, 뭐 이런 포뮬러 원, 이것도 특별법이 만들어졌더라고. 이 특별법은 88 올림픽 때부터 만들어졌어. 국제대회,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지원을 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저기 스포츠산업진흥법 16조 여기에 보면 저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5년간 이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프로 구단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운동장, 경기장을 사용하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25년간. 저래 돼 있는데 실제로 25년간 장기 계약을 이제 하는 구단은 아직까지는 없어. 그 우리나라 프로 야구단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원시는 KT 구단한테 이 모든 사업권을 주겠다. 다음에 25년 계약도 하겠다. 이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이제 이 제시를 하고 있어. 임대 조건을. 근데 KT가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거꾸로 망설이고 있는 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아하고, 기아는 이제 실제로는 1년 계약을 했어. 25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기도 경기장 사업비를 기아 차에서 일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광주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은 1년 계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삼성, 이거는 이제 기아에서도,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기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기업에 뭔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내 생각은 정반대야. 저건 절대로 특혜가 될 수 없다는 게 내 지론인데, 왜 프로야구를 만드는데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들어간다 말이야. 축구도 마찬가지야. 그걸 540게임을 연간해. 그 돈을 들여서 540개의 이벤트를 만든다고. 2,500억에서 3,000억짜리 이벤트야. 그걸 각 지방에 64일 동안 이벤트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52일짜리 행사를 하나 만든다. 그것도 이 사람들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라 그러면 그건 엄청난 돈이 들어. 근데 그걸 프로 야구단 10개 구단이 만들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외국 도시들은 사고방식이 전부 다 그런 사고방식이야. 우리 도시에서 그 비싼 이벤트를 이 보여줬어. 고맙다. 그래서 연간 1달러만 내고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30년 동안 경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에서 오파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아주 싸게 임대 조건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거기에 있고, 최근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잠실 야구장. 이게 103억 5천만 원에 광고가 팔렸는데 그게 서울시 수입이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72억이었는데 그럼 경기장 광고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는 문제가 프로 스포츠 중에서 프로 구단에서는 이제 당연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 가치가 올라간다. 이걸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저걸 설명을 할 때 도입해야 될 개념이 그 경기장 사업 밸류 체인이야. 그 각도에서 보면 저 광고 수입은 시가 다 갖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틀림없이 마이클 샌들이 이게 공정한가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아주 훌륭한 강의 소재가 될 수가 있어. 그게 공정한가? 서울시가 다 갖고 가는 게 공정한가? 이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서울시만 그래. 목동도 이제 뭐 일일 대관 형식으로 이 넥센 히어로즈가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저게 이제 103억. 시하고 아까 봤던 스포츠 산업 진흥법 16조하고 서울시가 만든 조례하고 약간 충돌이 있어.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주 전 세계에서도 제일 몇째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 말을 꼭 안 들을 수도 있어. 여기는 이제 5년 단위로 이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서울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제 이유는 저 경기장 사업의 밸류 체인. 저건 관중 이 오기 때문에 광고주가 그 펜스 광고를 비싸게 산다는 말이야. 관중이 없으면 이 광고 야구장 광고가 그래 비싸게 팔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공정하게 이제 나눠야 되는데 뭐가 공정하냐? 내 생각에는 8:1로 나누는 게 거의 뭐 계산을 안 해봐도 이 땅 주인, 건물 주인이 갖고 가는 게 뭐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이것도 이제 누차 보여주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 관련된 법들은 앞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선수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법 유럽하고. 미국은 리저브 클로즈고 유럽은 이제 리테인 트랜스퍼. 유럽은 축구가 전부야. 축구가 90%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선수 몸값을 지배하는 저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왜 K리그 구단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가 하면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기간이야. 메이저리그는 6년, 우리나라는 9년, 야구, 다음에 해외 나갈 수 있는 거는 8년.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FA가 되지만 3년 그러면 3년마다 야구의 이성엽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돈을 안 주면 J리그를 가거나 유럽 리그로 가겠다 하는 선수들이 3년마다 생기니까 이 평균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제도 이거는 FA 선수 FA 선수 아까 두 번째 발표한 학생들이 이제 FA 선수 몸값 그걸 언급을 했는데 이 FA가 안 된 선수, 기간이 안 된 선수를 트레이드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FA가 돼서 가는가 하고 이거는 선수 몸값 트레이드 머니나 이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50억에 트레이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선수한테 가냐 구단한테 가냐 이거 차이야. 이 트레이드 밸류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저 FA 기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서 구단에서도 트레이드를 할 선수는 FA 자격을 얻기 1, 2년 전에 이제 트레이드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구단 수입이 돼. 근데 FA가 되고 나면 이제 물론 그게 구단이 뭐 완전히 이 안 갖는 건 아니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FA 제도, FA가 될 수 있는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이제 구단 재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 다음에 이제 이걸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여 스포츠하고 이제 관람 스포츠 산업은 유형별로 나누면 참여 관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 여기에서 보면 참여 스포츠는 이제 예를 들면 골프장, 아마추어 야구 또는 이제 뭐 관람객이 이거에 대량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스포츠가 참여 스포츠야. 여기는 이제 볼륨이 적어. 근데 참여 스포츠 인구가 제일 많은 종목은 골프야. 그게 뭐 2천만 명씩 이제 1년에 이 골프를 한다고. 그럼 참여 스포츠는 스포츠 산업에서 어디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용품업에 영향을 크게 미쳐. 배드민턴 인구가 많을 때는 배드민턴 이제 제조업체, 용품 제조업체 또 이제 축구 선수가 많을 때도 이 용품업체, 클럽이 많을 때도 용품업체 그런 게 이제 이 영향을 미치고 관람 스포츠는 이제 이 바이어 그룹들이 이제 다양하게 크게 나누면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게 이제 관람 스포츠 구조인데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스포츠 산업, 프로 스포츠 산업, 관람 스포츠, 참여 스포츠 산업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야. 유통되는 상품이야. 스포츠 산업에서 유통되는 무형 상품에 이제 저런 게 있고 저걸로 프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가지 수입원을 만들어내. 이것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스포츠 산업이 커질라 그러면 이 다음에 기업을 끌어들일라 그러면 스포츠 산업에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했던 거야. 첫 과제로 했던 거 되짚어보는 거야. GDSP는 개인이 쓰는 돈, 가계 지출, 다음에 기업이 스포츠에 쓰는 돈. 기업이 스포츠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광고하고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해. 스폰십 투자. 거기에 프로모션 광고 일반 TV나 인쇄 매체에 광고하는 것보다 스포츠에 스폰십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 효과가 크다 할 때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그걸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 기업의 투자가 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야. 자치단체가 이제 또 주요 고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한테도 저걸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스포츠 산업에 자치단체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볼륨이 커질 거고, 그럼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그래서 이제 스포츠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소개하는 사업은 이 문체부에서 실제로 중장기 플랜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누구나 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스포츠 맵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지방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어디 있냐, 또는 당구장이 어디 있냐, 국제식 규격이 갖추어진 당구장이 어디 있냐 하는 걸 지도에서 저 시설만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앱으로까지 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사업 공고를 할 거야 아마. 저런 걸 해야지 이제 뭐 스포츠 산업에 이 가계 지출이나 기업 투자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고, 저 사업의 핵심은 이거야. 헤비 유저들이 저걸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이제 베네핏을 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상이 돼 있어.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저기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거 중계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저 빙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런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거는 이미 발행이 되고 있는데 컨슈머 리포터. 이 고민이 왜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우리나라 용품 브랜드 이걸 이 키우려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나이키나 뭐 이런 리벅 같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저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용품 가격 대비 성능을 일반 스포츠 소비자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리포트야. 다음에 이제 이브리거 이것도 지원을 해주긴 해. 이거는 정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프로 구단에서 이제 뭔가 가치를 높이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슈퍼스타 몸값 또는 선수 몸값을 시장에서 이제 결정하는 기준, 그걸 MRP라고 했는데 Marginal Revenue Product 약자야, MRP.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선수가 구단 수입에 기여하는 정도, 이걸 MRP라 그래. 그러면 그 MRP가 제로인 선수, 이게 2군 선수야. 왜? 입장료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하는 거, 이건 사실 이 스포츠 조직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비즈니스화 할 때 이제 지원 방안. 다음에 이벤트. 여러분들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권하고 싶은 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까 60세까지 뭐 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게 아주 재미있어. 이벤트를 하나, 이 괜찮은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딱 IOC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을 시켜. 그러면 앞에 내가 보여줬던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 때 발생하는 권리, 마케팅 기회 이런 걸 이제 갖고 있으면 뭐 의지간한 회사 오너보다 더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이 폼도 잡을 수가 있다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로 스포츠 이벤트 오너, 이게 아주 해볼 만한 이 사업이야. 그리고 이걸, 이런 이벤트를 만들겠다 하면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이야. IOC는 오륜 마크하고 다음에 이제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몇 가지를 이제 딱 쥐고 있다고, 여섯 개를. 그것만 갖고 장사를 하는 거야. 스포츠 이벤트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아주 괜찮은 비즈니스가 돼. 다음에 이제 무슨 이것도 스포츠 조직에서 할 일이지만 아까 봤듯이 이 실험 진흥법도 있다고. 그 다음에 태권도. 우리 전통 종목 하면 딱 두 가지야. 씨름하고 태권도. 근데 그런 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정책. 이게 사업 공고가 무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제시했던 과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는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스포츠 프로퍼티를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이야. 그다음에 스포츠 에이전트. 이것도 이제 스포츠 산업 진흥법 안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이야. 통과가 되면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격 부여를 누가 할지. 이거는 정부에서 자격은 이 부여할 성격은 아니야. 아닌데, 이 직업도 이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저게 뭐 저 밑에 여러분들이 스포츠 에이전시 할 때는 CAA라는 회사, 저게 이제 옛날에는 뭐 IMG, 뭐 옥타곤 뭐 이런 게 이제 대표로 들었는데 CAA, 저기에 어마어마한 스타, 영화배우, 영화감독,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저 CAA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전트, 슈퍼 에이전트 뭐 이런 걸 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그 에이전트를 스포츠 산업 진흥법에 집어넣자. 물론 프로 구단들은 반대야. 그런 직업이 생기면 이제 선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시설 인정 제도, 이것도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품 인정 제도.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포탈 구축. 이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이제 저거는 여러분들이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으면 요새 무슨 사업 공모제 기업에서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 문화체육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런 사업 공고 나오는 거 내가 한번 어떤 이 한양대학교 말고 어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사업계획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다가 공모하는 거였는데 이 스포츠를 전공도 안 하는 학생들인데 아주 탁월하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뭐 1년 동안 어디 미국에 연수를 보내준대요. 기업에도 그런 게 많지만 이 정부에도 체육진흥공단이나 문체부 이런 데도 사업 공고가 많이 나. 대학생 상대로 하는 공고도 있고. 그리고 요새 사업자 등록하는데 돈도 안 드는데 심심풀이로 사업자 등록증 하는 애가 명함도 파고 다니고 학교 수업도 듣고 그런 데 공모도 하고 이런 걸 해봐야지 45살에 잘려도 들어가도 불안감을 안 느낀다고. 이왕 스포츠, 프로 스포츠 산업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자, 오늘 저 발표 한 조들 잘했다. 다음 시간에.